뾰하. 안녕하세요, PTV의 가이. 안녕하세요, 학규입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M자 탈모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사진을 한번 이용해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우리 환자분은 20대 후반의 환자였고, 지금 보시면 이분은 이제 이마가 넓다고 해서 찾아오신 분인데, 보면 주는 여기 M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제 나이 또래인데 사실 제 주변에도 남성친구들 근데 이제 요 탈모라는 건 되게 주관적인 질환이라서 이분도 이제 이마가 넓은 건 알았지만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적응증은 그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다른 건데요. 대부분 이제 가족력이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빠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요 분은 이렇게 M자를 메꾸기 위해서 3,000에서 3,500모 정도를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얻게 되었는데, 뒤에서 얻는 모습 잠깐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쁘게 잘 됐죠?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써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1년 뒤에 사진인데 3,500모 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케이스였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씻는 것만큼 중요한 게 관리. 후에 약. 이분은 아주 약을 열심히 드셔가지고 절대로 이제 그 아빠의 모습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식습관 문제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누가 그러던가요? 뭐 여기저기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서양식 음식 햄버거 이런 약간 정크푸드 많이 먹으면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 페이크 뉴스라는 게 가짜 뉴스라는 거 아시죠? 카더라 뉴스. 귀가 좀 이렇게 얇아요? 아 저요?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얇으신 거 아니에요? 네. 음식은 절대로 탈모의 원인은 아닙니다. 탈모가 되는 거는 모낭의 문제지 요 밖에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탈모의 유일한 원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전적. 그렇죠. 유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대요. 다른 거는 뭐죠? 촉발인자는 스트레스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잘못하는 게 염색하거나 파마하는 머리가 탈모가 된다. 요거는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가짜 뉴스죠. 빠질 사람은 빠지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음식을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드시면 돼요. 물론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드는 게 좋겠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탈모에 영향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출산 이후로 이제 M자 탈모? 이런 게 뭐 머리가 빠지고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임신을 하면 머리가 빠지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빠진 뒤에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죠? 나죠? 아는 대로. 나죠? 어? 안 나요? 나죠? 나요? 그러면 탈모가 아닌데? 아주 일시적인 탈모예요. 아. 그러니까 휴지기 탈모라는 거는 임신 뒤에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빠지는데 중요한 건 6개월 내에 다시 다 올라와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M자 탈모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임신하고 관련된 탈모는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폐경기 여성분들이 머리가 빠지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탈모라고 볼 수 있나요? 머리가 다시 안 나는 건가요? 여성형 탈모증의 가장 특징이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헤어라인이 유지가 되고 밀도가 없어진다. 기억나시는 거죠? 네네네. 헤어라인은 유지가 되면서 밀도가 없어지는 게 심해지는데 폐경기 때는 여성형 탈모증이 조금 더 악화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임신하고는 다르게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세 드신 그 여자분들 가발 쓰는 분들도 많이 있고 요즘 수술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M자 탈모에서 이제 머리가 다 빠지는 전두 탈모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공부 되게 많이 하셨네요. 많이 전두 탈모. 그게 영어로 이제 토탈리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M자로 파이는 것과 전두 탈모증은 다른 질환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다 빠지는 거는 원형 탈모증이 아주 심하게 돼가지고 다 빠지는 거고 면역적인 질환이에요. 그래서 전두 탈모가 되는 분은 M자 탈모하고는 관련이 없이 모발이식을 하지 않고 약을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 면역 다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 준비해왔는데 그 탈모 테스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되게 세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당기는데 여기서 세 가닥? 네 가닥 뽑히면 그게 탈모가 진행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그 한 10여 년 전에 그 방송할 때 그때 네. 좀 하던 테스트, 요즘은 많이 하는 테스트는 아닙니다만 아주 세게 땡기지 않았는데도 빠지면 탈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주 큰 의미는 아야! 빠졌어! 다 빠지는데 이렇게 땡겨서 빠지는 머리카락은 원래 빠질 수 있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빠져있는 상태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빠질 머리를 땡겨가지고 빠지는 게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이제 탈모 관리에는 두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틀린 사실인 것 같네요. 아니요 두피가 깨끗해서 나쁠 건 없죠. 탈모가 되는 원인은 두피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했죠. 모낭이라는 걸 알죠? 모낭은 피부에서 굉장히 깊게 있어요. 호르몬 유전적인 호르몬이 첫 번째라는 거. 두피를 깨끗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그렇지만 네.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공을 뚫으려고 노력하고 비듬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M자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와가지고 원장님에게 많은 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많이 하셨는데요.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제가 오늘 좀 가져와봤는데 잘못된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좀 있어요. 그렇죠. 정확히 하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저희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뷰. 가자기. 왜? 가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